자, 오늘 12월 21일 목요일인데요. 오늘도 스타트 좋게 일단 지지가 무너지니까 저항으로 바뀐다. 좀 전에 매도로 진입해서 일단 수익 실현했고요. 자, 매수는 지금 보지 않습니다. 올라오면요, 매도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으로 깨고 내려가면 일봉상 조정권이기 때문에요. 보시면 스트레이트 좀 올라왔죠? 240일 저항, 20일의 지지. 과연 밑으로 치고 내려갈 것이냐? 좀 조정 더 받을 것이냐? 아니면, 아, 또 가겠소? 하면서 올라갈 것이냐? 지금 현재는 5분봉 추세에서는 좀 무너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라오면 매도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공식적으로 뭐 발표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최근에 야간에 해외선물 실전 매매 방송 계속 하고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관심 있게 보시면 주식 매매하는데 반드시 도움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매매를 만약에 좀 빨리 접는다면, 여러분들 궁금해하는 주식 종목들, 뭐 종목 상담도 할수 있으면 또 하고 할 테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일장일단이란 게 그런 거죠. 뭐, 그죠? 여기서 끊어버리니까 올라와서 이렇게 여기까지 올라와 버리면 먹은 거다 토하니까 별론데 이렇게 내려가면 그죠? 뭐 추가 더 수익이 날 수도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저는 이렇게 반등이 나오면요 끊어버립니다. 그냥 추가로 더 가는 거는요 좀 아쉽지만 어쩔 수 없고요. 이렇게 다시 올라와서 수익 난거 토해내는 게 훨씬 뼈 아프거든요, 심리적으로. 조금 그렇게 여유를 가지는 게 좋아요. 올라오면 다시 또 매도 때리면 되니까 이렇게. 매도 주문이 정상. 추세가 무너지는 초입이기 때문에 여기 위로 강하게 뚫지 않으면 계속 좀 저항받으면서 박스권 정도는 그죠? 형성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조금 더 올라오면 적당히 매도 포지션 조금 더 확대해 나가면 조정 다시 밑으로 받으면 그죠? 또 탈출. 여기서 밑으로 쳐지면 여창 추가 매도 해버리면 뭐 괜찮아지는 상황이니까요. 지켜보도록 하죠. 매도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안 죽으려고 노력하네. 매수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취소 주문이 정상적으로 확인되어 매수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한국 청산. 자, 조금씩 쌓아갑니다. 조금씩. 어느덧 오늘 목표치 다 돼갑니다. 그냥 편안하게 그죠? 불편한 마음 없이 편안하게 차분하게 평정심 가지는 게 참 중요합니다. 자, 여기 이 지지권 무너지면요 이제 다음 지지권까지 열려 있습니다. 크게 밀리죠. 하나는 들고 있습니다. 아, 아까 그것도 들고 있으면 더 좋지 않아? 그렇게 하면 되지 않아요. 이렇게 확 끌어당기면 어떡할 건데. 끌어당기려 해서 던졌거든요. 하나 이렇게 안 내려가고 확 끌어당기면 어떡할 건데. 반대도 생각해야 된다 이겁니다. 자, 12월 아주 성적이 양호해. 한 번도 패가 없습니다. 오늘로 치면 11승이 되나요? 감기가 걸려가지고요 매매 몇 번 쉬었습니다. 지금도 감기 걸려 있어요. 아, 제 생애 가장 긴 감기 구간이에요. 감기 구간이니까 좀 웃긴데 3주 동안 지금 감기 걸려 있어요. 일단 청산합니다. 아, 밑으로 좀 깨긴 게 될 것 같은데. 일단 잽싸게 두 개 들어왔어요. 아, 근데 두 개 들어갈 게 아니고 한 개만 들어가려고 했는데 두 개가 들어왔어요. 어쨌든 성공. 챙기고요. 와우. 줄 치는 데서 땡깁니다, 일단.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응? 버텼습니다, 일단. 먹은 거 있잖아. 아, 이거 올라오지 마. 매도 챙깁니다. 자, 이번엔 추격해서 여기 이만큼 먹었어. 또 올라오면 또 매수입니다. 이거 땡긴다고 매수 안 들어가요. 여기 올라와야 매도 때립니다. 좀 전에는 올라가려다가 힘없이 자꾸 튕겨 내려오죠. 그러니까 매도 때려버렸습니다. 같이. 그러니까 축 처지잖아, 그죠? 십자가 딱 만들어 놓고 왔다 갔다 하는데. 일단 매도 하나 들어갑니다. 여기 올라와도 매도 추가합니다. 자, 그럼 이번엔 과감하게 한번 들이대봤는데 생깁니다. 자, 이번에는 매도 때리다가 반등 노리고 그죠? 이게 크기 때문에 매수 들어갔습니다. 자, 트레일링 스탑 갑니다. 매도 주문이 정상적으로 취소 주문이 정상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제법 저점 구간이기 때문에요. 여기 위에까지 갈 수 있거든요. 자, 손실은 보지 않겠다. 매수가 두 틱 위에 컷 걸어놨습니다. 취소 주문이 정상.
매도 주문. 칭찬이다. 내려올 때는 어떻습니까? 퍽퍽퍽 깨지면서 퍽퍽퍽 깨지는데 올라가는 건 지금 올라가려니까 두드려 맞고 올라가려니까 두드려 맞고 좀 저항을 받아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추세가 중요한 거예요. 꼬꾸라지고 있는데 저점이라고 자꾸 매수하려 하면 안 돼요. 그렇죠? 기다렸다가 매도하는 게 낫습니다. 그게 확률이 훨씬 높아요. 봉의 크기만 봐도 그렇잖아요. 음봉이 크게 나오는데 여기는 양봉 두 개 크게 반등하는 듯 하다가 한 방에 팍팍 무너지잖아. 그렇죠? 지금 아래꼬리 막 달면서 장대 양봉이 잘 안 나오잖아. 그렇죠? 여기가 이제 아래꼬리 달면서 꽉 끌어당겼는데 그러면 뻑뻑뻑 치고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니까 계속 두드려 맞죠. 그죠? 여기 장 받고 있는 겁니다. 자, 과감하게 한 개 매도합니다. 치고 내려가면 성공이고 여기 올라와도 주가 매도하면 되니까요. 수도 있긴 하나 윗꼬리 자꾸 달면서 여기 저항을 잘 못 넘고 있기 때문에 과감하게 일단 하나 들어가 봅니다. 매수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챙깁니다. 불안해요, 그냥. 20일 저항권에서 일단 하나 매도 치고 가더라도 73.51이 또 저항 구간이니까 여기 한 40에서 50 사이에서 하나 더 추가 할 예정이에요. 조금 강하게 올라와서 조금 부담스럽긴 해요. 매수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자, 한틱 익절 걸고 한번 가봅니다. 이번에는 한번 좀 들고 가봅시다. 진짜 이거 청산 당하면 그냥 본전이다 생각하고요. 이번에는 한번 들고 가볼게요. 한번 그게 잘 안 됐는데 내려간 거 한번 트라이를 해보겠습니다. 앞에는 끊고 나니까 쭉쭉 빠졌는데 이번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이번엔 틱 올라가고 청산 당한 뒤 아이고 나 참 웃겨서 말도 안 나오네. 그리고 다시 내려가. 야,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잘 안 빠지려고 노력 싫어하네. 그죠?
매도 한 번 더. 주문이 정상적으로. 매수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취소 주문이 정상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취소 주문이 정상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자, 이번에도 자, 다시 들어와 또 성공. 이렇게 하면 된다 이거죠. 뭐 청산 이후에 또 빠진다 싶으면 또 들어가면 된다 이겁니다. 청산. 자, 오늘 아주 정석적으로만 매매하고 있습니다. 여기 구간 매매했는데요, 매수 딱 한 번 했습니다. 여기서 하도 세게 끌어당기길래 한번 딱 매수하고 전부 매도입니다. 전부 매도. 여기도 포인트가 어디입니까? 20일 저항권에 오면 매도 때리겠다 했잖아요. 매도 해버리는 겁니다. 성공했잖아요. 올라온다고 했는데 어줍지 않게 매수할 필요 없다니까요. 기다렸다가 저항해서 매도하는 게 훨씬 나아요. 하락 추세일 때는 하락하고 있는데 꼬꾸라지고 있는데 자꾸 올라가는 거 저점 매수하려고 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자, 이번에 뚫을 것 같다고 이야기 하잖아요. 그쵸? 일단 뚫고 있잖아. 여러분들이 이런 힘의 세기를 느낄 수 있으면 좋아요. 잘 밀리려 하지 않고 자꾸 반등하려는 힘이 세구나 이런 거. 여기 가니까 또 여기 강하게 무너졌던 자리니까 가다가 또 조금 밀리고 있습니다. 20일 돌파 시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5분봉에서 자, 매매 여기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페이스 조절하는 것이 훨씬 좋으니까요. 자, 12월달 일단 전승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7,795달러 수익 여러분들께 인증까지 하면서요 마무리하도록 하죠. 자, 최근에 야간에 실시간 매매 방송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9시 인근 정도 이후에 여러분들 관심있게 한번 들어오셔서 챙겨보시면 도움 많이 되시리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죠. 좋아요, 구독, 모든 알림 설정해 놓으시고요. 자, 추천 영상도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탑 키웠습니다.